전원이 왕건의 고려를 정면 공격하기 앞서서 먼저 노린 곳이 있었습니다. 견훤이 가장 먼저 노린 곳은요, 바로 허수아비 신세가 된 나라 신라였습니다. 견훤은요, 먼저 고려를 치기 전에 고려와 신라의 우호 관계를 끊기 위해서 약한 고리, 바로 신라부터 꺾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벼락 같은 기습 공격에 신라의 방어선은 속수무책으로 뚫립니다. 견훤의 후백 주군이 단숨에 신라의 수도까지 진격을 한 거죠. 견훤과 수천 명의 군사들은요, 기세 등등합니다. 신라 도성 곳곳을 불태우고 약탈합니다. 신라의 백성들은요, 후백 제군에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치기 급급합니다. 와. 자, 그렇다면 이때 신라의 경혜왕과 조정신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경주에 가면 이곳, 바로 포석정이라는 곳입니다. 포석정은요, 당시 연회를 벌이는 장소였습니다. 경혜왕은요, 이 조정신료들과 함께 하늘의 제사를 지낸 후 포석정에서 연회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칼을 빼던 후백제군이 포석정에 들이닥친 겁니다. 살기등등한 이 후백제군은요, 자신들을 가로막는 신라 병사들을 모조리 베어버립니다. 공포에 질린 경혜왕과 조정신료들 비명을 지르면서 사방으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요, 신라의 조정신료들은요, 이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땅을 기면서 종이 되기를 구걸하였으나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다. 고귀한 귀족 신분의 신료들이 비굴하게 땅에 엎드려 살려만 주신다면 노비가 되겠습니다, 라고 목숨을 구걸했던 거죠. 그러나 신라 조정의 신료들은 후백제군의 손에 무참히 죽어나갑니다. 야, 와. 그리고 경혜왕은요, 귀족들과 함께 도망치다가 후백제군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견훤 앞으로 끌려오죠. 내가 그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여기서 죽어라. 결국 견훤의 다그침에 못 이긴 경혜왕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겁니다. 그런데 견훤은요, 신라의 왕을 자결하게 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견훤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말입니다. 견훤이 죽은 경혜왕의 왕비를 데리고 와서 강제로 범한 겁니다. 게다가 후백제의 장수들은요, 경혜왕의 후궁들을 함부로 겁탈하기까지 했죠. 견훤이 신라왕 죽이고 신라왕실 장악했다, 이 충격적 소식은 삼국 전체에 퍼집니다. 이건 곧 사실상 신라가 후백제의 손아귀 안에 들어갔음을 의미한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경혜왕이 죽었으니까 신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 아닙니다. 견훤은요, 경혜왕의 친척 경순왕을 신라의 다음 왕으로 세웁니다. 견훤이 신라를 멸망시키지 않고요, 새로운 왕을 세워서 신라의 명맥을 이어가게 한 거예요. 선생님, 근데 왜 견훤은 네, 신라를 딱 무너뜨려야 되는데 왜 살려두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 견훤이 신라를 무력으로 멸망시키면 누구의 반말을 살까요? 바로 친신라계 호족들. 그렇게 되면 고려 왕건편으로 완전히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견훤은요,
신라에서 목표를 이룬 후 900제로의 회군을 시작합니다. 신라의 수도 금성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대구 팔공산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견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선가 귀를 때리는 함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견훤이 다급히 주변을 둘러보니까 칼과 창을 든 무리가 구름떼처럼 몰려온 것이 보였습니다. 적군의 정체는 바로 산에 매복해 있었던 왕건과 고려군이었습니다. 견훤이 신라 왕실을 장악한 걸 넘어서 신라 왕을 죽였다는 소식에 왕건이 직접 한달음에 달려온 거예요. 만약 신라 왕실을 장악한 견훤이 그대로 후백제로 돌아간다면 신라가 견훤의 손아귀에 주어진 건 물론이고요, 삼국통일의 판세가 완전히 누가 있다 기울어질 수 있다? 견훤에게 기울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왕건은요, 지금이 견훤의 목을 노릴 절호의 타이밍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왕건은요, 견훤이 지나가는 경로를 파악했고요, 공산 일대의 군사들을 매복시켰습니다. 와, 매복을 했다고? 그렇게 매복하고 있는 왕건의 고려군과 맞닥뜨리게 된 견훤!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공방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산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투의 결과는 견훤의 승리였습니다. 오.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요? 네. 압도적인 승리요? 네. 칼을 뽑고 용감무쌍에게 왕건에게 맞선 견훤. 공산 전투에서 견훤은요, 왕건의 5천 군사를 전멸시킵니다. 와. 아니, 왕건이 있었잖아요. 왕건 죽을 뻔 됐어요. 네. 와, 라이벌 보다 재밌다. 와. 사실 행군하는 길 내내 견훤 방심하지 않고 있었어요. 견훤은요, 왕건의 기습을 이미 예측하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와. 결국 견훤에게 패한 왕건은 비참하게 달아날만 했습니다. 이때 견훤의 나이 61세, 왕건의 나이 52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와. 근데 교수님, 이게 고려군이 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예. 이때까지 태조 왕건은 이 국내의 폭정으로 상처를 받은 민심을 수습하고 지배체제를 정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상대적으로 군사력을 키우는 데는 조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후백제 군사들은 신라 금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값진 보물들을 약탈해서 귀환하는 도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르듯 했던 거죠. 신라에 이어 고려와의 전쟁에서도 대승리를 거둔 견훤. 아, 그는 한껏 승리에 도취해서요, 흐뭇하게 후백제로 귀환합니다. 오. 그리고 이후에 그는 고려의 무언가를 떡하니 보냅니다. 바로 견훤이 왕건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오. 실제로 견훤이 왕건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자, 동현 씨가 제가 견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죄송합니다. 견훤이 되었다고 해서 이미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다방면에 걸쳐 침입하여 혼란스럽게 하였으나 오히려 나의 말머리를 볼 수 없었고 나의 소털 하나도 뽑을 수 없었소. 오. 약간 약 올리는 약간 편지 같은데요? 요즘 말로 하자면, 아니 뭐 너가 뭐 나한테 계속 나를 좀 이기려고 했지만 나 근처도 못 오던데? 너 보이지도 않던데? 화나 이런 거. 굴욕적이네요. 딱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연이은 전쟁의 승리로 어깨가 하늘까지 치솟은 견훤. 앞으로 고려는 후백제 공격하지 마라. 더 까부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라. 이런 의미로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근데 딱 지금 타이밍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맞아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이제. 뭔가 칠 계획을 바로 세웠을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후 견훤은요, 다시 한번 고려해 후백제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과거 왕건에게 빼앗겼던 땅 기억나십니까? 나주. 나주 일대. 네. 아우 그거 되게 되게 신경 쓰였는데 거기. 그 아래에 맞아요. 그 보면서도 막 제가 어우 너무 스트레스 받아 거기. 빨리 그 알죠 알죠. 껴있잖아요. 네 막 아우. 맞아요. 예. 929년 견훤은요 후백제의 뒤통수를 노리면서 위협하던 나주 일대를 다시 공격합니다. 그리고 견훤은 왕건에게 빼앗겼던 나주 일대를 되찾습니다. 오래전 왕건에게 나주 일대를 빼앗기며 당한 수모를 되갚는데도 성공을 한 겁니다. 이제 한반도에 이 땅에 적수는 없다고 생각한 견훤은요 이 기세를 몰아서 고려까지 삼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930년 견훤은 또다시 수만 명의 군사를 일으킵니다.